노리치 임대해지 황의조 전격 귀국 경찰 비공개 조사 별표 별표 황의조 노팅홈 이 국내로 긴급 귀국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황의조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지 두 달 만에 재소환된 것이다.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에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지난달 27일 1차 출석 요구를 보냈으나 황의조가 출석 어려움을 피력하자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피해 여성 측은 촬영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후 화제가 되었다. 황의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황의조에 대한 혐의를 고려해 국가대표로의 발탁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클린스만 감독도 황의조를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영국에서 임대된 황의조는 노팅엄으로 돌아와 임대 계약이 조기 종료됐다. 노리치 구단은 황의조가 부상으로 6주간 재활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대 해지를 공지했다. 황의조는 노리치에서 18경기에 출전해 3골 1도움을 기록했다. 황의조의 귀국은 한국 축구계와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황의조의 입장과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